주장과의 주장 간의 대결입니다. 에이스 매치 출발. 이영은 송마은 백핸드. 본인이 공격으로서 그것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확률적으로 배가 문현정과의 에이스 매치였습니다. 뜬공 처리. 그렇죠. 대한 적응력이 높은 선수예요. 그래서 실점을 잘 하지 않는 서비스의 에이스 매치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짧게 내줍니다. 백핸드 대결. 포핸드 전환 속마음 부드럽게 아치를 그립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긴 서비스. 네. 자, 4대5. 이 서비스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확정을 지은 상태고요. 그 가운데 이영훈이 이영훈 꺾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득점. 5대8. 길게 승리가 될지. 포핸드 탑스핀. 석점차. 긴고. 훅 서브를 자 으로 마무리를 짓네요. 그리고 서비스입니다. 한 점차 백핸드 동점으로 옵니다. 송마은이 게임. 네. 이번 두 점차의 승부로 이어갑니다. 중요한 순간 이영훈의 서비스 짧게 갔고요. 3구 이영훈 선수가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원동력이 발생합니다. 평장심을 찾아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인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영훈 선수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예. 넷. 내일부터 2 라운드가 시작. 준비 기간이 깁니다. 포핸드 탑스핀. 네. 부분에서 조금 더 정교함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포핸드 탑스핀 답습니다. 때문에 그런 볼에 대해서 저 이영훈 선수도 다 영훈인데 과연 오늘 속마음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선수가 조금 블록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이것은 견뎌내야 백핸드 탑스핀 때문에 지금 두 점차 리드를 하고 있는데. 오!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지부동. 이 공이 넘. 서비스. 확실하게 자세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자세가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서비스. 그러나 대구. 놓고 있습니다. 포핸드 탑스핀 계속해서 연타. 자, 네트에 맞고 있었습니다. 랠리 끊어집니다. 네. 자, 렛이었습니다. 써라. 이영은 서비스. 속마음 흔들었고요. 이 뜬금 1라운드 전승의 마지막 승자가 됩니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